우리나라는 최근 30년간 기온이 약 0.67도 올랐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일 생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주산지 이동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주요 과일의 생산지가 남부 지역에서 충북과 강원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아삭한 맛의 사과는 전국에 재배지가 있었지만 1995년 이후 충남과 충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향의 복숭아는 충북과 강원도 그리고 경북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2050년대에는 재배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2090년엔 영동과 전북 산간에서만 복숭아 나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과즙이 풍부한 포도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라는데요. 기온이 계속 오른다면 2050년 이후엔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생산이 증가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단감의 경우 산간을 제외하고 중부 내륙까지 재배지가 넓어지고요. 감귤은 남해안 일대와 강원도 해안에서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패션후르츠, 망고, 파인애플 등의 생산도 가능해지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사과와 복숭아를 수입해야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